엔트리. 오, 빨라요. VS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이미 제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쪽 제타 양각이에요. 아, 헤븐 난관과 지금 에이설 때의 지금 양각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뚫긴 한 거거든요. 뭐 숫자는 한 명 차이가 네. 납니다만 경사로를 포기하고 일단 스크린룸에 한번 자리 한번 확인한 다음에 바로 설치. 네. 특히 이제 피스톨 라운드는 경사로를 먹으려고. 아, 이러니까. 이러니까 10년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샷은 33살부터. 네. 아, 근데 또 심지어 4점 샷을 때린 거예요. 좌클릭하면 우클릭하면 4점 샷이 된 거고. 아이고. 와서 한 명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샹쇼티. 네. 야,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 위쪽. 하나. 그런데 이다 클로가 뚫어냈고요. 아. 근데 메인 쪽도 너무 잘 들어가죠, 가지고. 네. 아, 그래도 셋, 둘 잡았으면 땡큐예요. 그렇죠, 땡큐예요. 네, 네. 2코 라운드인데 둘 잡고 지금 본인들도 두 명 남았고 2대 3 상황 땡큐입니다. 나오는 선수 한 명만 더 잡아도 땡큐고요. 스택스에 불도까지 뺏으면 완전 감사. 네. 그러니까 아예 경각까지도 포기하고 그냥 쇼티만 들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한번 걸어보자. 네. 이런 어떤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교환이면 사실 뭐 본인들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사실 2코니까 네. 200크레딧짜리 쇼티로 그러니까요. 뭐 킬 1킬만 해도 본전치기 이상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라키아가 아 제스타 되게 뒤쪽에서 원거리 라키아! 하지만 클릭인가? 아 이건 잘했어요. 뺏고 지금 VS를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동안 징크스가 지금 일단 미드 쪽에 지금 일단 럴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 둘 잡아주면 좋아요. 둘 기다려. 하나 내고 하나 보내고 들어가 뒤쪽 둘 징크스다. 땡큐 땡큐 완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망상 이후로 징크스가 미드 쪽에 있다가 나온 거죠. 세이지를 포기한 이유예요. FA는 와 게다가 이후에 스파이크 위치 보고 이런 식으로 네. 플레이까지 와. 네. 1라운드에 징크스의 실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시간은 충분히 끌었고 지금 스파이크 설치가 안 되거든요. 징크스는 밥값 이상 1라운드 실수를 만회하는 네. 그런 그림을 만들어서 그래야 내가 헤븐 쪽에서 온전한 백업을 안 할 수 있고 양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 놀이는 그 노림수의 알비 선수의 선택이에요. 미치도 지금 잘 맞고 났어요 제타가. 네. 이게 충분히 위치를 크게 바꾼 거로 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역습으로 지금 알비 선수 측한 거고 확인. 아, 칼날 네. 일단은 교환. 네. 빠졌다라는 걸 지금 인지를 했습니다. 줌바. 양쪽 잘 봤어요. 그래도 지금 잘했죠. 지금 본인이 난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지금 잘 했습니다. 아이고 교환에 약간 교차. 네, 너무 우리 끌어줘 백업이 다 왔어요. 봐야 됩니다. 이거 줌바가 이거 사실 여기서 흥분하지 않은 게 일단 흥분하지 않은 게 너무 잘한 거예요. 흥분하지 않은 게.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정말 왔다 갔다 계속했으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킹이 옆쪽으로 빠지면 싱크스를 총대 못 잡아줬는데요. 스택스가 흘려주고 나서 분명히 기습적인 어떤 그 스킬 활용이 나올 수 있는 턴이거든요. 봤어요. 이러면 미리 움직여서 데미지 시각을 보죠. 이렇게 이게 뭐야 세명색? 에스터 쉐리프로 3명 잡고 갔어요. 에스터 800크레드짜리 쉐리프로 3명 잡고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예. 사운드는 데미장식 사운드가 네. 들렸는데 때려잡은 건 쉐리프로 네. 다 때려잡았어요. 데미장식으로 어차피 잡기 좀 힘들어요. 네. 이런 코트에서는 4명 쉐리프 4명 쉐리프 4명 지금 쉐리프가 아니라 사리프 이러면 총 살 필요가 있나요? 야. 에스터는 800크레드 달이지? 에스터 와 위치 확인했죠? 에이스 하나요? 쉐리프 탄알이 폭탄이었습니다. 다섯 명을 쓸어버리면서 네. 이렇게 이번에 제타가만 잡습니다. 정말 에스더가 벌어준 돈이 5% 환산이 네. 됐고 이런 식으로 또 흐름이 끊겨버리면 그렇죠. 모릅니다. 정말 그리고 경기. 사실 제타 입장에서는 5%로 글로우를 잡았지만 아 좋아요 알비 쏘다 못 잡았지만 좋아요. 못 잡았지만 네. 괜찮아요. 와, 하고 무기. 드는 동안 빼고 볼 거거든요. 빼고 볼 거거든요. 네. 제타는 어쨌든 글로우 김민수에게 복수를 좀 한 겁니다. 어느 정도. 네. 아 근데 저 오퍼를 사자마자 또 떨궜어요. 그래서 지금 알비가 들고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맵에서는 알비가 원래 오퍼를 쓰거든요. 수비 때. 글로우를 살렸고요. 자 이 상황에서 3대 2. 자 주력 무기를 쓸만한 선수들까지 그리고 글로우가 들어갔는데 공중에서 낚아채졌습니다. 비스는 택했는데 데미지 쓰지 못하고 징크스 2명째 3명째 징크스 6발 패턴 6발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것 같고 네. 아마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네. 위쪽에서 헤븐 쪽에서 던져준 네, 것 같고요. 에이사이트입니다. 락 락키아 위치가 좋은데요? 락키아 야, 와 두 번째 스프레이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폭발팩을 지금 본인의 오른쪽 어깨에다 붙여놓고 지금 뺐잖아요.
아이고. 아. 벤트 쪽을 보고 있네요. 예, 이게 되면 괜찮아요. 이게 되면. 근데 이거를 그냥 누수가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죠. 이게 되면 예. 이건 아, 알고 있어요. 이거죠. 네. 이거죠. 레이즈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맵은. 게다가 또 제타 선수가 A 메인을 아까부터 먹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도 이번 라운드 지면 VS는 다음 라운드 또 이제 풀바이가 안 돼요. 아, 이거 좀 많이 가는데요. 또 시작합니다, 제타. 제타가 살아나면 사실 FE가 더 단단해지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1세트에 제타가 눈에 안 보였다면 지금 제타가 지금 한 명 더 빠진 상황에서 들어왔어요. 원거리 RB. 그래도 잘 들어왔죠. 자, 이번엔 B쪽에서의 교전인데요. 이거 연이어서 RB가 클로에게 누웠습니다. 이야. 이거를 다시 한번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나요? 그리고 알비도 지금 칼날 폭풍이 있어요. 자, 일단 자리도 잡았고요. FA거는 너무 실수인데요. 와, 근데 이게 오펑에 2에서 한 명이 잘렸는데 뜸드린 게 거기를 오히려 더 찔러서 네네.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선 처리를 탑으로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수준이거든요, 네. BS에. 그리고 지금 보셨면 Z를 했던 알비 선수가 잘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순풍으로 들어오면서 연막 안에 지금 가뒀지만 그 상황에서 사실 에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4대5를 이래서 극복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FA는 다시 리테이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냥 쭉 빠져나갑니다. 네. 빠져나가는 공간에서 마주칠 수 있을 만한 지역까지는 대기하고 있는데 에스터가 이래서 살짝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스파이크가 일체 안 되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제타가 전진을 통해서 끊어내고 제타의 위치를 이미 CT 베이스 쪽으로 이미 우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들어온 거야. 와, 데미 장식이 공중에서 산화됐습니다. 제타가 다시 한번 성공. 그래도 트레이드 해줬기 때문에 이건 괜찮죠. 네. 데미 장식은 아깝지만 괜찮아요. 빼야죠. 제타 빼야죠. 네, 신경절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또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크레드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 전 라운드 졌던 게 FA가 자금 상황에 꼬이진 않았어요. 네. 다음 라운드까지 나올 수 있는 이미 크레드를 보유하고 있고 VS가 오히려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이번 라운드입니다. B쪽인 거 줌바가 기다리고 있는 화로크 지역으로 남은 3명의 선수가 먼저 이동했습니다. 사이퍼 한 명만 뒤쪽으로 쳐져 있고 네네. B쪽은 이제 거의 다 장악을 하며 맞아요. 들어갑니다. 근데 줌바도 지금 골목 쪽으로 빠진 판단, CT 쪽으로 빠진 판단 지금 사실 너무 좋은 판단이거든요. 왜냐면 벤트 쪽에서 피닉스의 징크스가 브리핑을 해주자마자 지금 뒤로 뺀 거예요. PM을 내가 혼자서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팀원들을 기다렸다가 다시 리테이크를 하겠다는 지금 FA의 지금 전략적인 선택이거든요. 4대4 상황에서 위아래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우 페인트단 대기. 근데 페인트단이 일단 안쪽 커브볼이 있는데요. 피해방사 피했고 일단 안쪽 들어왔을 때 킹이 일단 에스를 잡았습니다. 징크스가 일단 데려왔는데 글로우는 제거 안쪽 내려온 데 성공했습니다. 두 명이 같이 안쪽 들어왔을 때 와! 커브볼 동시에 일단 뒤에 제스트를 쳐서 제스트를 와 이거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어둠의 장막 안에 있어서 와. 다시 빠졌고 어둠의 장 안에서 오히려 골목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럴킹을 준비했던 킹이 아예 크게 놀아가지고 지금 메인 쪽까지 먹었기 때문에 네네. 힘들어요. 힘듭니다. 빼야죠 이거는. 제타는 오퍼를 살리는 쪽으로 네. 끊어줬습니다만 일단은 이 장면에서 더 이상의 장면은 어렵습니다. 뭐예요? 데미지가 살짝 네,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와 함정을 지우기 위한 순풍이었죠 지금? B 예, 함정 위치를 일부 순풍으로 라키아 페이크탄 좋아요. 발팩으로 일단 제스를 잡았어요. 라키아 간쪽 들어갔을 때 하지만 트레이드 되겠습니다. 킹이 마지막 징크스 제거 저 2대2죠 2대2 상황 라키아는 할 만큼 하고 갔어요. 제타의 오퍼가 네. 어디를 바라볼 수 있나요? B사이트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비는 위쪽 대기. 알비가 지금 언더헤븐 쪽에서 로플을 완전 붙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시야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나오는 쪽이 너무 불리해가지고 네. 그리고 특히 백사이트 쪽에서 그 시선을 끌어주면 특히 안 보게 돼요, 저 위치는. 아, 이거 뉘앙스를 아는데요. 네네. 아래쪽. 사운드. 뒤쪽 확인! 이런 식으로 아토가 있을 때 옆으로 이동. 굼쳤죠. 이거 체크했어요. 이야, 이거 불안해서 한번 봤는데 네. 라키아가 못 잡았고요. 야, 이거에 깜짝 놀랐어요. 네. 오맨 궁 때문에 스택스의 궁이었거든요. 궁을 취소했지만 어쨌든 라키아의 위치를 알게 되면서 그렇죠. 라키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폭발팩으로 일단은 데미 장식 피한다고 피하다가 에임도 흔들린 거예요. 요즘에 진짜 아예 오맨 궁을 시야 천일 위해서 쓰기 와 근데 잘 빠졌어요. 네 스택스도 지금 빠졌고 피해망상 아직 안 빠진 것 같거든요. 예, 안 빠졌고 네. 진짜 자리를 잘 빠졌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페인트단 안쪽 대기 쇼티 골목 쪽에 지금 3명이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제스트가 애설 잡았는데 우와. 아래쪽 제타가 일단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트레이드 서로 트레이드 했어요. 서로 체력은 양팀 모두 인제 뺐죠. 비슷해요. 네 피해망상 인제 뺐습니다 지금
뒤로 돌아 나왔는데 체력이 21 놓치나요? 어 그러면 어, 1대1인데 서로 트레이드 1대1인데 체력도 약간 엇비슷. 자 아, 거리가 붙지 않으면 제타가 불리합니다 지금 쇼트라서. 그렇죠. 그리고 쇼트라서 거리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고스트를 들고 있는 소풍. 어 여기 소패네. 네. 야! 안 가더라도 이렇게 미드 쪽을 먹어주려는 끝없는 시도는 너무 좋거든요. 경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콘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포스바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1킬만 아, 더 하면 애매한데요. 거부해요. 거부볼 꼼꼼합니다. 뜨거운 손도 채웠어요. 뜨거운 손도 채웠어요. 그럼 아, 알비가 한 명 정도 라키아 놓지 않았고요. 뒤쪽 라키아가 결국 잡아내면서 쳐야겠는데 피해망상 네. 지금 뒤에서 때려주고 지금 네. 들어가지고 근데 서로 지금 같이 해줬죠. 네. 이게 지난번 VS 때도 한번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때 순풍으로 일단은 알비가 뛰어나가지고 그 동간 안에 딱 정확 피해망상을 날리는 건데 지난번은 여기서 알비가 두 명 잡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에임이 워낙에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명 잡고 트레이드. 그래서 양쪽의 Z가 교환됐습니다. 아, 네. 저 아찔한 장면이긴 했습니다. FA 입장에서 맞아요. 잘 카운터 쳐줬어요. 다 쓸 뻔했는데 알비도 좀 놀랐을 것 같은데 네 명이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침선을 다장 어 누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잡아야 되나 예 그러다가 지금 한 명밖에 못 잡은 거예요. 왜냐면 오맨의 피해 망상 맞으면 다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까만색 선글라스 끼고 네. 피닉스 커브볼 받으면 노란색 선글라스 끼거든요. 선글라스 협찬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 선글라스 끼고 있을 때 어 당황스럽거든요. 들어가는데 뒤쪽에 제스팅. 아 너무 좋은 자리. 네. 줌바이비스 체크. 어 스택스. 오. 야 잡히는 거 보면 그 순간 파고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위비스까지 이렇게 아. 수비 팀이 잡아냅니다. 파운드는 무조건적으로 가져와야만 하고 가져오고 싶은 라운드가 됐거든요. 지금 롱을 열어놓고 헤븐 쪽과 경사로 쪽을 억각으로 바라보는 양각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하단에 보시면. 네. 롱을 열어놨어요. 아. 네. 그리고 소리 듣자마자 지금 페이트 다 던져준 거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만약 경사로 진입해서 헤븐 먹으려는 시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FA는 아 잘 뺐네요. 네. 판단 좋아요. 힘들 수 있었고 더 쉬었거든요. 아 이거 제스위치를 너무 너무 놔뒀는데요. 아 너무 간과했죠. 개트 네. 쪽은 야. 클리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징크스가 역습을 쐈었기 때문에 벤트 쪽이 클리어 됐다고 생각하고 안 본 건데 제스트가 그 사이에 쌀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벤트 쪽 나와준 거죠. 요즘 쌀보리 모른다니까요. 아, 네.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이거는 네. 너무 유연하게 VS가 위치 변경을 해준 거라. 네. 네. 아 이거 공 들였던 라운드였는데 이거 이렇게 무너지면 FA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아. 결국 이렇게.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쌀보리에게도 욕 먹었거든요.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빨리 사과해야지. 네. 빨리 빨리. 지났나? 안 지났어요. 아, 그럼 네. 죄송합니다. 쌀보리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채팅창에서도 분위기가 아는 척해도 민망해진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난 모른다. 맞아요. 어, 미안합니다. 괜히 갈고리 날리는. 아, 되게 안전하게. 네. 한정 빈터가지고 시간 어내 순풍을 일단 들어오긴 했거든요. 어우 대미로. 근데 본인도 갔어요. 같이 본인도 갔죠. 같이 갔죠. 네. 글로우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근데 제스트가 아니면 글로우를 일단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고요. 네. 제타가 들어왔는데 아 스택스에게 스크린 룸 뺏기면 이거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스택스가 한 명 더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치 아래쪽으로 빠졌는데 대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A를 뺏긴 이후에 스크린룸을 다시 리테이크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스택스가 너무 잘 지켜줬고 아 이거는 FA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A가 이번 라운드 수지고 제스트 자체가 수비해서 지금 네. 네. 어, 빛을 발해서요. 네. 와 근데 지금 메인 쪽을 나와서 받고 함 정도 뭐 A 쪽에 계속 이제 뒤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 이거 위에 망상. 계속 돌아가는데 다시 선글라스 단체 협찬. 와. 와~ 진짜. 아 근데 글로우가 근데 진짜 판단 좋은 게 저기서 벤트 쪽에서 저 레이지가 저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와 근데 전경기부터 글로우가 이게 또 보시면 되게 유연하게. 벤트 쪽에 글로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요? 오! 알비가 완전히 기다려. 칼라리! 야 이거 진짜 댄스가! 오! 제스트의 서브! 야 이거 완전 빵인데요! 제스트가 아~ 삐에블에 있다가 지금 시선 돌려서 삐 메이드로 지금 백업해 준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이거는 알비가 진짜 제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 이게 오포가 한 발 빠지고 다음번이 너무 느리니까 고민도 안 하고 칼라 폭풍으로 되게 그렇게 다음번에 애매할 때 백업. 그리고 지금 제스트가 백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 잡히진 않았지만 제스트가 미드 확인 하자마자 그냥 바로 백업해 준 거거든요. 안 그러면 갔죠. 네. 에서의 어떤 진짜 VS 운영 보면
위치 선정도 그렇고 백업 속도도 진짜 다른 팀에 비해서 너무 빠르고 네. 개개인의 미니게임 누저라니까 다시 들어와요. 자 이거 어 빨라요 알아요? 빨라요 빨라요. 네, 소리 듣고 소리 듣고 알았고 스택스 옆쪽 가서 각 바꾸는 거 보세요. 각 바꾸는 거 보세요. 그런데 각을 백업 기다리고 스택스 뒤쪽 어 눈이 멀었었는데 알비 스택스 뒤쪽 빠져 오! 스택스가 이걸 이거 그냥 끝내버리네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와~ 각을 기둥하나를 두고 360도 돌아서 결국은 몸을 끊기고 본이 둘 잡아내면서 13대7로 1세트를 정리합니다.